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미사를 다녀왔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오늘은 울지 않게 해주세요. 하느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저에게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준비해 온 것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유인태 사무총장님. 오늘 고인의 삼터이고 일터인 바로 이곳에서 그의 발자취를 추억하고 그가 가고자 했던 미래를 함께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김성태 원내대표님, 김관영 원내대표님, 장병환 원내대표님, 고인의 마지막 공무 수행을 함께한 동지였습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즐겁게 술잔을 기울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에 함께해 주었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어려운 여건에서 더 나은 기회를 꿈꾸는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에 의지를 잃지 않도록 정치자금법을 고치고 노회찬 법이라고 법안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수많은 동료 의원님, 고인이 남긴 특수활동비 폐지에 흔쾌히 뜻을 모아주셔서 좀더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노회찬 대표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직장 동료로 일해주셨던 국회 청소노동자분들을 비롯한 국회 보좌관님들, 직원분들, 그 덥고 뜨거웠던 영결식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보 정치의 산 증인이고 노회찬의 선배였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후배를 먼저 보내고도 크나큰 슬픔을 안으셨을 텐데 가장 먼저 달려와 정의당을 안아주셨습니다. 한분한분 성함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원 여러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국의 분향소를 꾸리고 눈물을 삼키며 당을 키우고 당당히 나아가라는 대표님의 뜻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입 당원들이 정의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미안함, 안타까움, 슬픔으로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곧 정의당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마석에 계신 대표님을 함께 찾아가서 대표님, 우리 이렇게 참잘 살고 있어요. 함께 인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거대 권력에 굴하지 않고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뜻, 사회적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는 진보 정치가 되어 달라는 뜻, 그리고 더 크고 강한 정당이 되어 달라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고인과 함께 멈추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고인의 친구와 지인들께 이루 다 거명하지 못했지만 고맙습니다. 지선 언니,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깊고 깊은 슬픔의 지하 통로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였기에 우리가 생전에 고인에게서 다 보지 못했던 더큰 노회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노회찬 대표님.